신지의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음, 근런데지지에 있는데요 지금 아니면 혹시 3지대 지에지지대라는그 그릇이 한국에서 한부분이한 네, 선택을 한 건지는 한르겠습한다에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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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들어가에된다라에 선택을 했던 정치인들은 많이 있긴 했습니다.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함께 쌓아온 상징 자본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실 오늘 키워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네. 못합니다 지금 시간. 예. 네. 이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시간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대성과 페미니즘입니다. 대선과 페미니즘. 아 이번 대선이요 페미니즘이랑 단어랑 좀 많이 엮여 있습니다. 네, 유난히 예. 좀 많이 언급되고 있죠. 어제 아마 가장 뜨거웠던 뉴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예. 신지의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음. 그 국민의힘 선대위의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예. 그이 뉴스 때문에 어제 그 제주시 1동 2동인가요? 거기 예. 지역구 도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졌던 청년 정치인 예. 박건도시 뉴스가 좀 묻힌 <laughs> 경향 이 있었죠. 그 좀. 예. 네, 요신재혜 대표는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어 다닐 정도로 예.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좀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한 명이 영입됐다의 정도의 뉴스가 아니라 음. 어, 신재라는 그. 활동가라고 좀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전에는 뭐 정치인이기도 했었지만은 네. 두개 같이 돼 있지만은 네. 어쨌거나 이분이 걸어왔던 길과 왜 국민의힘으로 갔느냐 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로 갔느냐 거기에 대한 네.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네. 제 기억이 나는 것이 서울시장 선거에 2018년에 출마했잖아요 녹색당 대표로. 네 그렇습니다. 그때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그 페미니스트와 국민의 힘이 도저히 이게 뭔가 <laughs> 상존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어제 뭐 그런 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행보가 좀 그런 많이 의견들이 좀 있었죠. 네, 그렇죠? 예. 그 짧은 머리를 해서 그 녹색당 아, 녹색 그 포스터 위에 예, 예. 그 사진 찍혔던 모습이 아직도 전 기억이 남는데요. 예. 그만큼 이미지가 굉장히 강요를 했습니다 음. 그때 젊은 여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예. 당시에 정당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사위를 기록했거든요 음. 이게 의석수가 지금 하나도 없는 정당에서 이런 기록이 나왔던 건또 파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좀 신선하다면 신선하다까 그런 충격을 줬었죠 예. 아까 국민의 힘과 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네.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신지의 전 후보가 국민의힘 당 쪽의 당직자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설전들도 많이 벌였었고 의견 차이를 보였던 부분에 음. 대해서 아마 네네.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서울시장 선거에 4위 기록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파란이라는 네. 얘기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당시 제주도에서는 고은영 씨가 제 음. 도지사 녹색 선 어,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로 나왔었고, 어, 여기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율이 나왔었고. 네. 녹색당에서 냈던 두 정치인, 여성 정치인 그리고 청년 정치인이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거들이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 당시 뭐 고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의 후보를 또 제치고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예, 예. 이게 또, 또 엄청난 기록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두 후보 모두 공개롭게 또 예. 녹색당을 탈당한 상황입니다. 예. 탈당 이유는 둘다좀 조금씩 다른데요. 고은영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제주 녹색당의 선거 운동을 과정을 담았던 청춘 선거 시사회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글릇이 작다는 걸 느끼고 녹색당을 후원하는 시민으로 남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반면에 신지혜 대표는 녹색당이 그~ 그~ (2018년에) 비 아~ 총선이었죠 (2020년) 예. 총선에서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니까 예. 이게 처음에 이에 반대하며 탈당을 했는데요 예.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표현이 새 정치를 담기에는 녹색당의 그릇이 많이 약해졌다였습니다. 음. 두분다 탈퇴 이후로 그릇을 언급했길래 좀 예. 재미있어서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음, 그릇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자신의 예. 그릇과 정당의 그릇. 그릇, 예. 네. 신재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건 아니더라고요. 음, 네, 예. 그런데 녹색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어쨌거나 그쪽 네네. 대선 후보 캠프로 간 거니까. 네. 이 선택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털 메인에서 계속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예. 그 지금 기사를 보면 신재 대표가 이전에 했던 발언이나 예. SNS에서 게시했던 글들이 막 소환이 되면서 예.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지난 2019년 만우절에 예. 오늘부로 저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이겠죠. 예. 라는 게시글을 올렸었는데요. 예. 거기 댓글에 오늘 이 가기 전만우절의 당원으로서 예. 자유한 국당에 요구한다. 녹색당 정책을 베기라는 댓글을 달기도 <laughs> 예. 했습니다. 그 만우절을 했던 장난 같은 그 트윗이 예. 진짜 현실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은데 과거 음. 행보를 보면은 그 정도로 보수 정당은 물론이고 사실 거대 여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녹색당을 탈당하고 또 작년 촌선과 올해 3월에 있었던 그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는 예. 신재 그 대표가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출마를 하면서 변을 밝혔던 걸 보면 은 과거의 문법에 얼매인 정당에 들어가지 않겠다. 음. 양당 체제를 넘어서 제3지대의 문을 열고자 한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고 네. 그 제3지대의 문이 윤석열,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고 판단한 건가 해서 예. 오늘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예. 그 표현이 마침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대선 구도에서 예. 양강 구도를 깨고 다자 구도로 가야 한다고 계속 외쳐왔는데, 예. 어쨌든 지금 대선이 내년 3월이고 가까워 오니까 이 음. 날짜를 자기가 물리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예. 그렇다고 제3지대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예. 자신이 지금까지 외쳐왔던 목소리는 미약한 목소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예. 그러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했는데 예. 그 고민 끝에 양당 구조 안에서 후보자를 선택해야겠다 생각을 음. 했고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여성들이 더 많은 안정을 보달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예.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 선택해서 들어갔다 네. 근데 삼지대 있는데요 지금 아니면 네. 혹시 삼지대 지금 삼지대라는 그 그릇이 좀 부족한 네, 부분이라 이거... 선택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예전부터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선택을 했던 정치인들은 많이 있긴 했습니다 음. 자 정권 교체 방점을 찍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네, 네. 여성이 더 안전하려면 네. 그러면은 양당 구조에서 현재 여당은 여성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고 본 걸까요?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설명을 보면은 그 신지의 그 부위원장은 정책 예. 자체보다 정책 자체보다는.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보여왔느냐를 예, 예. 두고 봤을 때그 부분에서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됐다고 음. 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여성과 관련한 성폭력 사건과 연루될 때마다 예. 이 정당에서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가해 등을 하는 등. 아, 좀 예. 가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아.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예전에 예. 검찰총장으로서 여성 안전만큼은 보장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음.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 정치인의 말은 좀 깃털보다 가볍다고 하는데 이래도 예. 믿음이 가도록 좀 얘기를 했나 봅니다. 일단 만나보니 달랐다라는 얘기를. 네. 네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신재희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대한 평가는 물론 이제 그. 일반 시민들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네. 다만 관련해서 지금 왈가왈부가 굉장히 많고 네. 과거에 신재 씨를 이제 지지했던 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그~ 어~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뭐~ 잘한 선택이다라고 오히려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선택은 시민 여러분께 맡기도록 네. 하고요. 여성 얘기 나왔으니까 페미니즘 얘기도 잠시 해볼까요? 네 오늘 또 키워드이기도 하니까요. 예. 페미니즘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여성을 뜻하는 페미나와 예. 또 이론이나 담론을 뜻하는 이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예. 그 나, 원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서 맞서서 나온 개념인데요. 원래 20세기 초에는 여성이 선거권이 없었거든요. 예. 참정권이 없었는데 그걸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페미니즘 운동 그러니까 음. 여성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수십 년 전만해도 여성들은 선거권이 없을 정도로 시민이라면 당연히 가졌어야 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상식적인 권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배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 여성이라는 건 특정 성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차별받고 소외받는 대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오래 전 얘기였지만 백 년도 안된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페미니즘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사실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은 네. 여성의 권리 신장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많이 변화가 됐죠 음.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좀 진, 진보한 만큼 예. 그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고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이 페미니즘의 어원 때문에 단순한 이 어원 때문에 여성의 권리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선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라고 했을 때 다른 사회 구성원은 모두 배제하고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라든가 예. 활동가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극단적인 경우에는 남성 혐오로까지도 이 의미가 좀 와전이 되기도 하죠. 예. 아니, 극단적인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방향이 네. 달라도. 네. 자, 어쨌거나 지금 젠더 갈등이 사실 우리 사회의 큰 이슈인 건 맞습니다. 네. 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네. 이 이슈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페미니즘이 마치 남성과 여성을 대립하는 구도로 두는 프레임 때문인데요. 음. 이대남이라는 표현이 최근에 만들어졌었죠. 아, 예, 예. 이대남이란 건 한국의 20대 남성을 줄인 말인데요. 예.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남성이라고 특정을 한 것은 예. 여성의 반대측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페미니스트가 여성 집단 이기주의자라거나 남성 혐오자라고 오해한 데서 생긴 반발. 예. 그러니까 백래식 현상이라고도 보는 분석도 있고요. 음. 여성의 권리만 높이자고 하니까 마치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예, 예. 느낀 데에서 한다는 그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남성의 권리를 주장할 때다라고 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역차별 얘기가 나와서요, 사실. 어,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이대남쪽에서 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이 약간 정치인으로서는 어린 나이에도 선출된 배경에는 네. 이대 남의 많은 지지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 계속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페미니즘이 성별을 두고 차별을 야기하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음. 느낀 젊은 남성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큰 이유라고 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성별인 거잖아요. 예. 그 사회적 성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그 성별을 가지고 대립하는 싸움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음. 누군가가 흑인이라고 해서 네. 백인이라고 해서 또는 20대라고 해서 50대라고 해서 또는 부모의 직업에 따라 예. 차별을 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쉽게 말을 하잖아요. 음. 그런데 성별 두고 이렇게까지 대립하는 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예. 정치인들이 짜놓은 프레임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자본권력이나 정치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이거든요. 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기자로서 취재하다 느낀 점일 겁니다. 분명히. 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들이 오히려. 그 연대를 두려워서 해 연대하지 못하도록 갈라치게 하는 그런 프레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제개 어. 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예. 우리가 맞서야 할 상대는 나와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 오히려 우리를 갈라치게 하는 권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권력들이 이런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젠더 이슈가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되는 현안 중 하나가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네. 조금 뭐 시간을 좀 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캠프에서 신 대표를 영입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젊은 여성 유권자의 표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어.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반면에 예. 젊은 여성층은 부동층도 많고 아직 지지를가 좀 부족하다는 음.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 대표를 영입하면서 거대 보수 정당에서 페미니스트로서의 만약에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게 실현이 된다면 예. 아까 뭐 그런 평가도 있다고 하지만 잘된 일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는 좀 다른 비판도 나오는데요. 젠더를 떠나서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과 좀 거리가 멀어지는 행보를 보였던 음. 정당이 가입한 것그 자체보다는. 예. 시민들과 지지다리, 지지자들이 함께 쌓아온 상징 자본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신지일 씨가 갖는 그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본인 혼자 다 맞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어 본인의 것으로만 정치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신대표의 윤석열 캠프 행보를 두고 경향신문의 김민나 논설시장이 칼럼에서 쓴 표현인데요. 예. 기성정당 체제에서 제3지대를 꿋꿋하게 외치던 신대표에게 페미니스트라는 브랜드, 타이틀을 만들어준 지지자들에게 윤석열이라는 선택은 마치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음... 들었을 겁니다. 이분들은 신지혜라는 개인 자체를 지지했다기보다는 예. 자신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정치인 신지혜를 지지한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연 국민의힘에 가서도 윤석열 캠프에 가서도 예. 변함없이 같은 목소리를 낼수 있겠느냐를 음... 봤을 땐좀 우려가 더 크다는 목소리인 거죠. 예. 어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신지혜 대표를 영입했다고 해서 그 지지자를 그대로 다 가져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찍혀 있죠. 네네 이걸 두고 자충수라고 이제 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뭐 반대쪽에서 하는 얘긴데. 기 네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페미니즘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 신지혜 예. 대표든 윤석열 캠프든 좀큰 착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진정한 페미니즘이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 그 현재 지금 대선 전국에서 뭐 젠더 갈등이라든가 페미니즘 그런 이슈들이 불필요하게 예. 좀 놀,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거는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은 여기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 조기자님의 분석 중에 이제 갈라치기가 좀 있었는데 <laughs> 그렇죠? 우리 유권자들께서 사실 이제 갈라치게 당할 만큼 이제 어리숙하지는 않다고 네.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뭐 어쨌거나 여기에 대한 판단은 서로가 다 하는 것이니까 사실 오늘 키우다나 더 해야 되는데 네. 못합니다 지금 시간이 예이 네.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저희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아이고,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두 번째 하시려던 얘기는 사실 도 의회에서 입안에 그 여러 가지 통과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좀 굵직한 현안들이었는데 네. 이 부분은 다음에 네 기회가 있으면 또 시간을 더 내서 네, 계속해 보도록 논란이 하죠. 될 거라서 네 <웃음> <웃음>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뉴스 제주 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